여러모로 아쉽고 반면에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한 정도로다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안녕하세요, 노란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정글말리 총 1, 2, 3부 3권으로 되어 책이고요. 조정래 선생님이 쓰셨고 해냄 출판사에서 2013년 7월 15일 작년이네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은 건 어머니 영역이 컸어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역시 오디오북이니까 들었다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디오북 얘기할 때마다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 언급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 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평가는 딱 이래서 이거 조정래가 쓴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저 사실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조정래 작가의 예전 작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같은 작품들은 워낙에 이제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이제는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마음에 남는 느낌들은 갖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갖고 있던 조정래에 대한 저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과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책이 조금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소설이란 장치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또는 약간 좀 어설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언젠가 제가 조정래 작가가 이 정글말리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발전 가능성, 현재 미래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게 보통 어떤 이제 뭐 사건이 발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말이 되고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거에 비해 보자면 이 책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로 소설이라는 형태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기승전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 책이 좀 이상하게 끝난대요. 마치 3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끝맺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소설로서의 완결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소설로서의 결말이 아닌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 좀 했어요. 차라리 소설이 아니라 보고서나 수필 같은 형태였다면 어쩌면 훨씬 더 밀도 높게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이 조정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소설의 형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그런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좀볼 수, 알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관료사회,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절하게 소개를 두루두루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소개들도 들어가고, 또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로맨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마무시한 사업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개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성형외과 의사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느낌들로 이제 소설은 끝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좀 윌라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것들을 좀다 듣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윌라에 지금 뭐 조정래 선생님의 책들이 뭐 아리랑 뭐 태백산맥 이런 책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올리는 리뷰 영상인데 별로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한, 더더군다나 조정래라고 하는 그 허마무시한 이름을 놓고 보자면 저 같은 사람이 일립슬부가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는 게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이건 솔직한 제 이제 그 책을 읽은 제 느낌이었으니까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작가 조정래의 장편소설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허수아 비춤 이후 3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작가적 고민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통찰과 전망으로 이어져 집필로 결실을 맺게 된 정글말리는 각 권당 원고지 1200매로 구성되어 총 3600매의 전 3권으로 완결되었다. 이는 90년대 초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작가가 소련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달리 건재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 중국을 무대로 소설을 써봐야겠다고 마음먹고 20여 년을 꾸준히 고민해온 결과다. 작가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이 벌이는 숨막힐 듯한 경제 전쟁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관시 없이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그곳에서 성공을 좇는 이들의 욕망과 암투가 다종다양한 중국식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개발이 빚어낸 공해 문제, 중국 특유의 런타이도, 사람이 많다 이면에서 벌어지는 인명경시의 태태,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뒤로하고 대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 저소득 농민공들의 모습 등은 과속 성장의 폐해를 드러내며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를 곱씹게 한다. 또한 거대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거사와 그 저변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까지를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는 작가 정신의 승리라 불릴 만큼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는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00만 부 돌파하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했다.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학교,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설을 집필했다.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비롯해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풀꽃도 꽃이다, 정글말리, 허수아 비춤, 사람의 탄, 인간연습, 비탈진 은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중단편 소설집, 그림자, 접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솔거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산문집으로 누구나 홀로선 나무, 황홀한 글과목, 조정래의 시선, 조정래 사진여행 길과 함께 문학인생 50년을 남은 홀로 쓰고 함께 살다를 출간했다. 또한 고등학생 손자와 함께 집필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와 청소년을 위한 유인전인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 박태준, 세종대왕, 이순신을 발표했다.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단재문학상, 노신문학상, 광주문화예술상, 만해대상, 현대불교문학상, 시문문학대상 등을 수상했고 은관문화훈장을 수원했다. 조정래 작가의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영화, 오페라, 뮤지컬, 만화로 만들어졌으며 TV 드라마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평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출판사 소개 내용 글도 보면 제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아쉽고 반면에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한 정도로다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예,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소설 정글말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